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위치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2,116평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공장, 창고, 전원주택지 모두 아주 적합한 그런 부분으로 사려고 됩니다. 우측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전기는 삼상선이 특이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소유주께서 이미 전기를 삼상선으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도로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본 도로까지는 이제 5 내지 6m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m 정도 되는데요. 더 넓힐 수도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본봉산업부터 생성 KTX역까지는요, 승용차로 25분 거리, 새마을시까지는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자, 서울 전기시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삼상 전기선을 소유주께서 미리 끌어 누르셨답니다. 이쪽 지역을 좀 개발하려고요. 삼상선을 준비해 놓았고요. 원주까지는 20분,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좌측이 이제 앞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나무로 좀 우창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좀덜 됐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전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삼상선 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창고, 물류단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별로 민가도 없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에서 공장 창고 하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부동산의 위치는 파랗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좌측에 노랗게 표시된 이 부분이 새마을아웃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농공단지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도 가깝고 그러니까 물류창고, 창고 또는 공장 이런 걸로 또 민원 제기도 별로 없는, 이렇게 민가가 없는 부분이라서 공장 창고도 좋고 전원주택지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지역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죠.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능하고요. 1종, 2종, 그죠? 전반적으로 볼 적에 삼상선도 미리 들어와 있고요. 공장, 그리고 뭐 모텔, 호텔 뭐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창고시설, 공장, 전원주택지, 또 모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는 삼상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좌측이 부분인데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수목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가 덜 되어 있어서. 소유주 되시는 분께서는 저 만약에 이제 매수자 되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여기에 있는 수목을 모두 제거해서 농지취득증을 발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원래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삼상선을 미리 끌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아래로 특이한 점은요, 터널이 굉장히 넓습니다. 6m로 되어 있고요, 높이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이나 창고, 농공단지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또 민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을 창고 공장을 좀 추천드리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원주택지도 좋고요, 뭐 모텔이라든가 다른 뭐 그런 정도로도 뭐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그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해도 잘 허가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에 보고는 건물은요, 옛날에 여기를 그 소우사로 활용했던 자리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이제 이런 것은 임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소유주께서는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시면 전부 임목을 제거해서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기는 삼성 전기가 되어 있고요. 도로 전부 좋고요. 임목 지목이 전인데 또 임야 조금 더 포함되어 있지만요. 그건 뭐 작은 면적이니까요. 이것은 이제 임목을 제거해서 농지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볼때 민가도 없고 여기는 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창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도 좀 적합하지 않겠는가. 농공장지도 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계획관리적 건폐율 40%, 100%고요. 자, 하루 해가 잘 드는 그런 길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정기는 이게 공장이나 창고를 하시려고 삼상선을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위치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이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고나 공장으로 농공단지가 가깝기 때문에 삼상선을 미리 이렇게 끌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소유주께서는 해 놓으셨고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일부 읍면은 뭐 적은 면적이니까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임목이 많은 부분은 농지증 발급할 때 미리 임목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